자, 1번 문제 너무나 쉽죠, 그죠? 찾는 것은 이상적인 장소를 무엇을 위한 피아노. 그러면 여기서 뭐야? 피아노가 소재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핵심어는 뭐야? 이상적인 장소를 찾는 거죠. 피나고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미안. 소재. 피아노가 핵심어야. 그것에 대해서 이상적인 장소를 찾는 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그죠? 쉬운 지문이라도 배울 건 있어야죠. 자, 봐봐. 이 독해의 패턴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철학은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철학이 다 다르잖아요. 콧독 굽는 장사, 콧독 굽는 사람도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나도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철학은 각자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를 안 내릴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글이 어딨어? 그죠? 그러면 저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유명인사를 데리고 와야죠. 유명인사의 말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겠어? 러셀이 말하기를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러셀. 제1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러셀보다 더 똑똑하지 않으면 반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전문가를 동원하는 이유야. 어? 너가 이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으면 찌그러져 있어라 이거야. 받아들여라 이거야.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그 할아버지들이 모여갖고 맨날 전기장판을 사오고 오는 이유. 비싼 돈 주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 이게 전문가라는 게그 정도의 글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피아노의 이상적인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안 찾을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글을 왜 써?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아, 이상적인 장소를 찾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찾는 방법은 가르쳐 줘야 될거 아니야. 본인의 생각이든, 전문가의 생각이든 뭘 통해서라도 말을 해야 돼. 이 글은 그러니까 무조건 피아노에 대한 이상적인 장소를 찾는 것. 이게 무조건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렵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어려워도 말은 해야 되는 거야. 야, 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 아, 자신은 없지만 하면서도 확실하진 않지만 뭐 이러면서도 끝까지 얘기해야 돼요. 물었으면.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앞으로 글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더 쉽게 글에 접근을 할수 있겠다. 글을 쓴 의도에 접근을 할수 있겠다. 이게 너무 쉬워서 토론을 좀 길게 했는데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상적인 장소, 피아노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렇죠? 놓아야 돌 것인가? 그렇지? 그래서 세 개가 나오죠. 1번, 2번, 3번. 1번이 뭐예요? 자, 얘는 순서죠. 중요의 순서도로 보면 위치가 도울 거다. 뭐를 도와요? 아, 뭐야? 제대로 읽을게요. 중요도의 순서 안에서 위치는 도울 수 있어요. 뭐를 보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대요. 보호. 1번. 다음에 지금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엔드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 음향 쪽으로 조금 만족이 돼야 된대. 그냥 음향 쪽으로. 그래서 음향. 모르면 영어로 써놔도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여름방학 때 특강할 로지트리 기법에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음에 미쪽으로 즐거워야 한다. 미. 이렇게 세 개를 깔아놨죠. 그렇죠? 자,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고호에 대해서 나오죠. 됐죠? 파란 걸로 좀 이렇게 해줄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고호에 대해서,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음향에 대해서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2대 예전에 시험 봤을 때 2대 패턴 얘기해 줄게요. 다음, 이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이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무조건 위에 대해서 나와야죠. 이걸 2대 패턴이라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지트리 기법 배우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그림 그리는 거야. 됐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지필에서는. 그러니까 알아둬라. 그러니까 딱 해서, 아, 머릿속에서는 처음에 이걸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어렵다라는 말을 보는 순간, 이 글은 이상적인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됐죠? 두 번째. 그쵸?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요까지는 하고 이제 지울게요. 해야만 한다. 놓여져야만 한다. 놓지 말아야 한다. 보호해야만 한다. 뭐예요? 계속 뭐뭐 해야만 한다.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열거로. 그래서 팁이 되겠죠. 팁. 방법. 팁. 요렇게. 팁. 같은 말이 뭐야? The way, 방법 이렇게 쓰세요. 해석은 안 합니다. 너무 쉬워서. 알았죠? 그래도 하나 건질 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열거 패턴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